자,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의해서 윈도우 두 번째 144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어팜 및 보조 프로그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어팜, 컴퓨터 여러 가지 환경 설정하는 명령어고요. 도스에서는 이게 뭐였어요? 네, config.sys 파일이었죠. 여러 가지 환경 설정할 때 이용되는 이 파일들을 우리가 제어팜이라고 하는데, 그 윈도우 제어팜에서 시험에 나오는 건 크게 이세 가지 형태입니다.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디스플레이, 뭐 하는 거요? 바탕화면의 배경 그림, 해상도, 화면 보기 설정할 때 쓰는 거죠. 프로그램 추가 제거, 말 그대로 응용 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제거, 또는 이제 윈도우 익스플로러 유저를 추가 제거한다든지 시동 디스크 만들 때 쓰입니다. 멀티미디어, 작업 표시에 볼륨 조절 표시를 하고, 오디오, 비디오, CD 재생, 미디 출력 등 멀티미디어 관련 장치 관련 설정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죠. 그 다음에 이제 보조 프로그램, 윈도우에서 제공하는 보조 프로그램에는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여기 보면 워드패드, 또뭐 있죠? 계산기, 메모장, 그림판, 클립보드 표시기 이런 것들이 윈도우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워드패드는 이 서식을 작성할 수 있는 문서 작성 프로그램이고, 여러분들이 기억할 거는 워드패드에서 저장하면 확장자는 뭐가 된다? DOC가 된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메모장은 윈도우에서 제공하는 가장 기본적인 문서 편집기인데, 역시 메모장에서 저장하면 확장자는 뭐가 된다? TXT가 된다라는 거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문서 전체 글꼴적이 가능하고 현재 날짜와 시간 삽입이 가능합니다. OLE 기능을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림 삽입이 안 된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 그림판, BTMap 그림 파일을 작성하거나 편집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JPG라든가 GIF 등의 파일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림판에서 저장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확장자는 뭐가 된다고요? BMP가 됩니다. OLE 서로 다른 응용 프로그램 간의 자료 교환이 가능하고요. 클립보드 표시기, 작업 도중 복사 및 이동시킬 데이터를 임시로 보관하는 임시 저장 공간, 임시 기억 공간 뭐라고 합니까? 클립보드 표시기고, 특징을 보게 되면 가장 최근의 내용을 기억하고 그다음에 한 번에 한 가지만 기억한다는 것이고, 클립보드에서 저장한 파일의 확장자는 CLP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보조 프로그램에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것들은 뭐가 있다? 워드패드, 계산기, 메모장, 그림판, 클립보드 표시기가 있다라고 기억하시고, 워드패드에 저장하면 확장자는 뭐가 된다? DOC, 메모장에 저장하게 되면 TXT, 그림판에 저장하면 BMP가 된다라는 거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스템 최적화 명령어가 있습니다. 컴퓨터를 최상의 상태로 만들어주는 거죠. 이때 이용되는 프로그램이 뭐가 있습니까? 디스크 검사, 디스크 공간 늘림.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디스크 조각목, 이렇게 세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자, 디스크 검사는 파일과 폴더 및 디스크의 논리적, 물리적 오류를 검사하고 수정할 때 이용되는 프로그램이고,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도스에서는 이제 체크 디스크라든가 스캔 디스크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디스크 검사에서 디스크 검사를 하고 나서 알수 있는 내용들은 뭐가 있습니까? 총 디스크 공간, 사용할 수 있는 할당 단위 수, 숨겨진 파일의 수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고요. 그 CD롬과 네트워크 드라이브는 여기 보니까 디스크 검사를 할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CD롬과 네트워크 드라이브는 디스크 검사를 할수 있다 없다? 없다. 잘 보시고, 디스크 공간 늘림은 디스크 전체를 압축해서 디스크 공간을 늘려주는 프로그램을 뭐라고 합니까? 디스크 공간 늘림이라고 부르죠. 그다음에 디스크 조각목 보시게 되면 디스크에 분산되어 있는 파일이나 폴더의 단편화를 제거해서 시스템의 안정성과 속도 향상을 해주기 위한 디스크 최적화할 때 이용되는 프로그램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디스크 조각목이라고 합니다. 처음에 우리가 하드디스크 내에서 자료를 기록을 하게 되면 자료가 이렇게 순서대로 기억이 됩니다. 하지만 사용자가 이 파일을 이동하거나 복사하거나 뭐 삭제한다든지 또는 새로운 응용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또 이제 제거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끊어져서 기억이 됩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단편화되었다라고 하고요. 이렇게 단편화되게 되면 시스템의 실행 속도가 느려지고요. 안정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원래대로 이렇게 모아줘야 돼요. 이때 모아준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최적화한다고 그러고, 이때 있는 프로그램마다 디스크 조각 모음이라고 하고, 이 디스크 조각 모음을 하게 되면 어떤 장점이 있다고요? 시스템의 안정성과 속도 향상이 있는 거고요. 도스 이제 디프라그와 똑같은 역할이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주의할 것은 뭐냐면, 디스크 조각 모음을 통해서 처리 속도와 안정성이 향상되지만 사용 가능한 공간은 늘어나지 않습니다. 틀린 지문으로 디스크 조각 모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돼가지고
디스크 조각 모음을 하게 되면 사용 공간이 늘어난다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디스크 조각 모음에 대해서는 단편화를 제거해서 속도와 안정성이 향상이 되는 거다. 용량은 늘어난다, 늘어나지 않는다, 늘어나지 않는다. 잘 보셔야 됩니다, 이거. 그 다음에 역시 CD롬과 네트워크 드라이브는 디스크 조각 모음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쇄해 보도록 하죠. 자, 인쇄에서는 이제 시험이 많이 나오는 것들이 이 스풀이라는 항목이 많이 나옵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이 속도가 빠른 CPU, 중앙처리장치와 속도가 느린 프린터의 속도 차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쇄를 하면서 다른 작업을 병행해서 처리할 수 있는 이 병행처리 기법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스풀이라고 합니다. 즉, 스풀 기능을 이용하기 이전에는 어떻게 했냐면요. 인쇄를 컴퓨터에서 CPU에서 인쇄하려면 프린터로 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인쇄를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인쇄가 다 끝날 때까지는 이제 컴퓨터는 다른 작업을 못하고 기다려야 했습니다. 이거 너무 번거롭죠. 그래서 인쇄할 내용을 먼저 어디다 보냅니까? 그렇죠. 보조기억 장치인 하드디스크에 보냈다가 CPU는 컴퓨터는 다른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인쇄할 내용을 하드디스크에서 프린터로 이렇게 보내는 이런 방식을 우리가 뭐라고 하죠? 스풀, 병행처리, 즉 인쇄를 하면서 다른 작업을 같이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이 스풀은 인쇄할 내용을 CPU에서 프린터로 바로 보내지 않고 어디다 보낸다고요? 보조기억장치에 보냈다가 CPU는 다른 작업을 하면서 인쇄할 내용을 하드디스크 같은 보조기억장치에서 프린터로 보내는 기법입니다. 예, 시험에는 이제 틀린 지문으로 어떻게 나옵니까? 스풀은 인쇄할 내용을 보조기억장치가 아니라 여기다 뭐라고 해놓냐면 주기억장치에 보냈다가 이렇게 처리한다고 나와요. 틀린 내용입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풀을 인쇄할 내용을 어디다 보낸다 먼저? 보조기억장치에 보냈다가 CPU는 다른 작업을 하면서 인쇄할 내용이 이 하드디스크 같은 보조기억장치에서 프린터로 보내신다는 것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스풀은 여러분 스플링, 병행처리 이런 용어들이 나오는데 다 같은 용어입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린터 대기열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기본 프린터 아이콘을 더블 클릭하거나 또는 여러분들 작업 표시줄에 인쇄를 하게 되면 작업 표시줄 알림 영역이 프린터 아이콘이 생깁니다. 이걸 우리가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뭐가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프린터 대기열이 나타난다는 얘기고 이 프린터 대기열이 나타나면 이제 인쇄 관리창이라고 하죠. 여기서 이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뭘 확인할 수 있나요? 현재 인쇄하거나 대기 중인 문서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인쇄 대기 중인 문서를 인쇄 대기 중인 문서를 삭제하거나 출력 순서를 변경 가능하고요. 인쇄 작업이 시작된 문서를 강제로 종료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다? 프린터 대기열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을 기초 문제를 통해서 확인해 보고 넘어가셔야죠. 자, 146쪽에 1번입니다. 윈도우 98의 제어판에 있는 디스플레이 항목이 아닌 걸 있습니다. 제어판 디스플레이 가면 뭐가 나온다고요? 해상도, 배경문의, 그 다음에 화면 보호 기능이 있죠. 아, 마우스 포인트는 제어판에 마우스 따로 있습니다. 이거 가셔야 되겠죠. 정답은 몇 번? 4번. 이번에 윈도우 98에서 화면 보기 설정을 어디서 한다? 그렇죠. 디스플레이에서 하죠.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3번, 이건 잘 여러분들이 암기해 놓으셔야 됩니다. 윈도우 98에서 작업 표시줄에 볼륨 조절 아이콘을 생성할 수 있는 제어판의 아이콘은 어디에 있어요? 그렇죠. 멀티미디어. 잘 암기해 놓으셔야 되고. 4번에 윈도우 98의 제어판에 미디 형식의 응용 파일을 제작할 때 필요한 드라이브 파일을 설정한 부분. 역시 어디에요? 멀티미디어입니다. 잘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윈도우 98에서 설치된 응용 프로그램을 삭제하는 방법으로 가장 바람직한 거, 올바른 거 찾으라고 그랬죠. 1번에 윈도우 탐색기로 삭제할 응용 프로그램 폴더를 찾아서 딜리트 키를 이용해서 삭제한다. 그 다음에 2번에 제어판 프로그램 추가 제거 아이콘을 이용해 삭제한다. 그 다음에 3번에 시작 메뉴를 클릭하여 프로그램 메뉴를 선택한 후 삭제할 응용 프로그램을 휘통으로 드래그 앤 드롭 한다. 4번에 내 컴퓨터 창을 열어서 제거할 응용 프로그램의 실행 파일을 휘통으로 드래그 앤 드롭 하게 된다. 라고 했는데, 여러분 윈도우에 설치된 응용 프로그램은 깔끔하게 지우려면 제어판에 어디 가야 됩니까? 프로그램 추가 제거 아이콘에 가서 여러분들이 이제 삭제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만 시스템 레지스트리 안에 있는 내용까지 깔끔하게 지워집니다. 그냥 1번에 있는 것처럼 윈도우 탐색기로 해당하는 응용 프로그램 폴더의 딜리트 키를 삭제하게 되면
근데 여기 다 지워지지 않습니다. 1번만 지워지는 거고, 레지스트리 안까지 지워지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제어판에 프로그램 추가 제거 아이콘을 눌러서 삭제하셔야 된다는 것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6번 문제 보시면, 시동 디스크 어디서 만든다고요? 외우시라고 했어요. 3번에 프로그램 추가 삭제 기억하시고. 자, 7번 문제 보겠습니다. 윈도우 98에서 메모장을 이용하여 문서를 작성하고 저장했을 때 기본적인 파일 확장명으로 올바른 거. 여러분, 메모장에서 저장한 확장자는 뭐가 되죠? 그렇죠. TXT가 되죠. HWP는 이건 뭐예요? 한글 문서 아닙니까? 그 다음에 DOC는 뭐라고 그랬죠? 워드패드. 워드패드에서 저장하게 되면 뭐가 된다고 그랬죠? 예, DOC가 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BMP는 뭐였어요? 예, 그림판에서 저장하게 되면 확장자가 뭐가 된다? BMP가 된다. 기억하시라고 했고. 8번에 윈도우 98에서 64KB 이내에 텍스트 형식의 파일만 지원하고, 간단한 문서를 작성하거나 편집할 때 이용되는 보조 프로그램, 뭐라고 그랬습니까? 메모장이죠. 예, 3번 정답입니다. 다음 147쪽에, 9번에 윈도우 98에서 워드패드로 작성한 파일을 저장 시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확장명, 워드패드로 저장하면 확장자는 뭐 된다고요? DOC가 된다고 그랬죠. 10번에 윈도우 98에서 클립보드 역할, 클립보드가 뭐라고요? 그렇죠. 3번에 있는 것처럼 프로그램 간에 전송되는 자료를 모할 때 일시적으로 보관해 줄때 이용되는 거죠. 여기가 뭐라고 합니까? 클립보드 임시 기억장치죠. 3번 정답입니다. 11번, 클립보드에 대한 설명입니다. 올바르지 않은 거 그렇군요. 1번, 윈도우에서 자료를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장소를 제공한다. 임시 기억 장소란 이야기죠. 맞군요. 2번에 선택된 대상을 클립보드에 오려두기 할때 용되는 단축키는 컨트롤 V다. 아니죠. 컨트롤 V는 붙여넣기고, 오려두기는 뭐였나요? 이 컨트롤 X였죠. 컨트롤 X. 정답이죠. 가장 최근에 지정된 파일 하나만을 저장할 수 있고요. 4번에 클립보드 현재화면 전체를 복사할 때 용되는 키는 프린트 스크린 키죠. 예, 맞습니다. 정답 2번. 자, 12번 문제 볼까요? 윈도우 98에서 복사 또는 이동시킬 파일 내용이 잠시 기억되는 임시 기억 장소로서 일종의 버퍼 역할을 한다. 그럼 뭐라고요? 클립보드가 되겠죠. 클립보드 3번 정답. 그다음에 1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윈도우 98에서 클립보드에 관한 설명입니다. 올바르지 않은 거 그랬군요. 1번에 다른 프로그램에 정보도 가져오거나 보낼 수 있다. 한 번에 한 가지 정보만 저장할 수 있다. 제일 마지막에 들어온 정보를 기억하고 있다. 4번에 선정된 대상을 클립보드에 복사할 때 이용되는 키는 Shift X이다. 라는데 틀린 건몇 번인가요? 그렇죠. 복사할 때 이용되는 단축키는 Ctrl하고 뭐였나요? 이 Ctrl C죠. Ctrl하고 C를 누르셔야 되죠. 이 Shift X가 아니죠. 그래서 정답은 4번. 이렇게 체크하시고. 그다음에 14번에 윈도우 98에서 시스템 도구 메뉴 포함되지 않는 거 그랬죠. 시스템 도구에 뭐가 있다고요? 디스크 검사, 디스크 조각모음, 디스크 정리가 있죠. 디스크 포맷은 내 컴퓨터라든가 윈도우 탐색기에서 할수 있는 항목입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포맷은 어디서 한다고요? 내 컴퓨터, 윈도우 탐색기 이런 부분에서 할수 있는 겁니다. 4번 정답이죠. 자, 15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윈도우 98의 시스템 도구 중 디스크의 손상된 부분을 점검하여 복구해준다. 문제 중에 답이 있군요. 점검한다. 뭐예요? 그렇죠. 디스크 검사한다는 얘기죠. 네, 1번 정답이죠. 자, 16번에 윈도우 98에서 디스크 조각 모음에 관한 설명입니다. 올바른 거. 이 디스크 조각 모음 뭐였어요? 이 단편화를 제거해서 어떻게 합니까? 최적화해주는 프로그램이죠. 이렇게 프로그램이 이렇게 끊어져서 기억됐다라고 하면 이걸 어떻게 하죠? 기억 공간을 이렇게 모아주는 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아, 디스크 최적화하는 명령이 디스크 조각 모음이죠. 자, 1번에 논리적 이용을 할당한다. 2번에 디스크에 삭제된 파일을 복구한다. 3번에 디스크의 물리적 손상 부분을 제거한다. 4번에 디스크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파일을 정리한다. 뭐가 답입니까? 그렇죠. 디스크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파일을 정리한다. 즉, 이 이야기는 최적화한다는 뜻입니다. 뭐 한다는 얘기예요? 최적화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최적화한다라는 뜻이니까 정답을 몇 번으로 보셔야 됩니까? 예, 이렇게 4번으로 보셔야 된다는 얘기죠. 자, 17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윈도우 98에서 디스크 조각 모음에 관한 설명입니다. 올바르지 않은 거랬죠. 1번, 디스크 조각 모음은 불량 섹터를 치료해준다. 자, 2번, 자, 사용 중인 디스크의 효율 향상을 위해서 수행한다. 그렇죠.
효율 향상, 속도가 빨라진다는 얘기죠. 안정성이 주어진다는 얘기죠. 디스크 조각 모음 작업 중에서도 다른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4번에 하드디스크뿐만 아니라 플로피 디스크도 조각 모음할 수 있다. 그렇죠? 다 2번, 3번, 4번이 다 맞는 설명이니까 좀 뭐가 틀렸나요? 1번이 틀렸죠. 디스크 조각 모음 분량 센터를 치료해 준다라고 되어 있는데 분량 센터를 우리가 검사하거나 치료할 때 이용되는 명령어는 우리가 뭐라고 배웠어요? 그렇죠? 이거는 디스크 검사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디스크 조각 모음에 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1번으로 여러분들이 답을 보셔야 됩니다. 자, 18번 문제 보겠습니다. 인쇄 명령 수행 시 특정 프린터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자동적으로 인쇄 작업에 전달되는 프린터 우리가 뭐라고 했나요? 그렇죠? 기본 프린터라고 했죠? 기본 프린터는 한 대만 기본 프린터는 인쇄할 때 인쇄 작업을 자동으로 전달되는 프린터고 하나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1번 정답입니다. 19번 윈도우 98에서 디스크 조각 모음을 수행할 수 없는 매체 뭐는 안 된다고 그랬죠? 그렇죠. CD롬이라든가 네트워크 드라이버 이건 안 되죠. CD롬이라든가 뭐는 안 된다고요? 네트워크 드라이브, 네트워크 드라이브, 네트워크 드라이브 이런 것들은 디스크 조각 모음이 안 되죠. CD롬은 읽기만 가능해서 그렇고요. 네트워크 드라이브는 네트워크에 있는 드라이브가 내게 아니에요. 남의 거니까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되죠. 4번 정답입니다. 20번 문제 보겠습니다. 디스크 조각 모음의 결과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디스크 조각 모음을 하게 되면 1번 디스크 공간이 확장되어 더 많은 자료가 저장이 된다. 2번에 분산 저장되어 있는 파일을 연속된 공간으로 이동시킨다. 맞죠? 디스크 공간의 최적화가 이루어진다. 맞죠? 디스크의 접근 속도를 빠르게 해준다. 맞죠? 여러분, 디스크 조각 모음 한다고 디스크 공간이 확장되는 거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디스크 공간이 늘어나려면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디스크 조각 모음은 용량이 늘어나지 않는다라는 거 기억하시겠습니다. 1번 정답입니다. 그다음에 21번 윈도우 98에 디스크 검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없는 결과 물어봤군요. 디스크 검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없는 결과죠. 문제치면 잘 읽으셔야죠. 1번에 총 디스크 공간, 그다음에 2번에 사용할 수 있는 할당 단위 수, 숨겨진 파일의 수, 분량 세트에 저장된 파일의 종류. 자, 디스크 검사하고 나서 확인할 수 없는 건 뭐예요? 분량 세트에 저장된 파일의 종류는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자, 힌트 주시고 4번 정답입니다. 21번 중앙 처리 장치와 같이 처리 속도가 빠른 장치와 프린터와 같이 처리 속도가 느린 장치들 간에 처리 속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 뭐라고 합니까? 링킹, 스플링, 매크로, 컴파일링. 그렇죠? 인쇄하면서 다른 작업을 하겠다. 이때 쓴 명령어 뭐였어요? 스플링이었죠. 스플링, 스플. 병행 처리죠. 정답 몇 번? 2번 정답이죠. 자, 23번 문제 해보겠습니다. 스플링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렇죠. 틀린 거. 자, 1번. 프로세서와 입출력 장치와의 속도 차이를 해결하여 시스템의 효율을 높이는 방법이다. 프로세서, CPU와 입출력 장치의 속도 차이를 해결하여 시스템 효율을 높이는 방법. 맞지요? 2번에 스플링의 방법은 출력 장치로 직접 보내나요? 아, 그렇지 않죠. 스플링할 때는 인쇄 활용을 아까 우리가 그림에서 봤듯이 어디로 보낸다 그랬어요? 그렇죠. 인쇄 활용을 어디다 보낸다? 우리 그림에서 우리가 봤듯이, 어디다 보냈습니까? 145쪽에 그림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인쇄할 때는 인쇄 활용을 일단 어디다 보낸다? 하드디스크 같은 보조 기억 장치로 보냈다가 인쇄를 해주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자, 여기서 23번에 스플링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건 뭐다? 자, 스플링의 방법은 출력 장치로 직접 보내는 게 아니죠. 보조 기억 장치로 보내는 거죠. 그래서 2번 틀렸고요. 출력 시 출력할 데이터를 만날 때마다 디스크로, 즉, 보조 기억 장치로 보낸다는 얘기죠. 보내 저장시키는 것이다. 프로그램 실행과 속도가 느린 입출력을 이원화할 수 있다. 인쇄하면서 다른 작업을 할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스플링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몇 번? 2번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14번에 스플링과 버퍼링에 대한 설명입니다. 올바르지 않은 거 그랬죠? 1번에 스플링은 저속의 입출력 장치와 고속의 CPU 간의 속도 차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다. 그렇죠? 버퍼링은 주기억 장치 일부를 버퍼로 사용해서 데이터를 입출력을 빠르게 하는 거죠. 맞습니다.
3번에 버퍼링은 송신자와 수신자의 속도 차이를 해결하게 사용합니다. 그렇습니다. 4번에 버퍼링은 서로 다른 여러 작업에 대한 입력, 입출력과 계산을 동시에 수행한다. 여러분, 인쇄를 하면서 다른 작업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이거는 어떤 개념으로 보셔야 됩니까? 자, 이거는 이제 버퍼링이 아니라 이거는 이제 스플링이라는 개념으로 보셔야 되겠군요. 아시겠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 4번.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 3과목의 마지막 부분, 전산 영어를 보겠습니다. 어우, 선생님, 저는 영어 못하는데요. 아, 여러분, 전산 영어는 이전에 나왔던 문제가 반복해서 나오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전에 나왔던 지문이 한 30가지 유형의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만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면 어렵지 않게 푸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전산 영어는 그러면 60문항 중에서 몇 문제가 나옵니까? 예, 60문제 중에서 한 문제에서 두 문제 정도가 나옵니다. 많으면 두 문제, 적으면 한 문제가 나옵니다. 아유, 선생님, 아유, 두 문제, 많아요 두 문제인데 이거 안 하면 안 됩니까? 아유, 하시면 기본 점수는 맞습니다. 꼭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볼까요? 자, 오늘 이제 키워드 위주로 공부하라고 했고요. 제가 중요한 단어는 이렇게 파라글씨로 해놨습니다. 요것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이야. 가로하는 뭐는 프로그램이다 라고 되어 있고, act라고 되어 있죠. 행동하다 이런 뜻이고, user, 그 다음에 hardware 이렇게 나오죠. 사용자와 hardware 간의 의사소통 역할을 해주는 이 프로그램, 이걸 우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operating system, OS죠. operating system, OS. 이렇게 보셔야 되죠. act, user, hardware 나왔다. 뭐가 답이라고요? operating system, 운영체제 답입니다. 2번에, which is not operating system, 운영체제가 아닌 것 찾으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배웠던 운영체제 뭐 있었어요? 유닉스, 도스, 윈도우 이런 거잖아요. 예, 파스칼은 프로그래밍 언어예요. 뭐 중에 하나라고요? 프로그램 언어 중에 하나입니다. 아시겠죠? 예, 정답은 4번. 자, 3번. 다음 설명하고 있는 거 그렇습니다. 여기 보니까 컴퓨터가 starting a computer, 컴퓨터를 켰을 때 로드한다 그랬죠. 로드. 뭘 로드하죠? 디스크로부터 operating software, 운영체제 소프트웨어를 불러오는 그 동작을 뭐라고 하느냐?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부트스트랩이라고 합니다. 따라해 보시죠. 부트스트랩. 즉, 컴퓨터를 우리가 이제 사용하기 위해서 컴퓨터를 전원을 딱 켜게 되면 어떡하죠? 하드디스크 같은 보조 기억장치로부터 운영체제를 주기억장치로 띄워오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이 과정을, 이 루틴을 부트스트랩이라고 하죠. 자동차에서 시동 거는 거하고 똑같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할 때는 여기 보니까 starting a computer, 로드한다. operating system을 로드한다. 디스크부터 로드한다. 그 루틴이 뭐냐? 부트스트랩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1번 정답이죠. 자, 다음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가로 안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그랬습니다. 여기 보니까 유닉스 운영체제는 크게 3 important feature에서 세 가지 구성 요소로 되어 있다는 얘기죠. 뭐예요? 파일 관리, 메모리 관리한다? 뭐예요? 커널이죠. 그 다음에 명령 해석기, 커맨드 커맨드 역할을 한다? 쉘이죠. 그 다음에 유틸리티, 우리가 다른 말로 뭐랍니까? 파일 시스템이라고 하죠. 사용자의 편의를 정대한 프로그램이죠. 그렇다면 여기 포함되지 않는 건 뭐예요? 컴파일러는 이게 번역기죠. 컴파일러는 뭐라고요? 번역기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유닉스의 구성 요소는 크게 세 가지 우리가 외우셨죠. 커널, 쉘, 파일 시스템. 파일 시스템을 다른 말로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유틸리티라고 하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파일 시스템 또는 유틸리티 이렇게 나타납니다. 기억하시고. 5번 문제 보겠습니다. 5번 문제 보니까 그 아래에 기술한 게 뭐냐, 뭐에 관한 기술을, 뭐에 대해서 기술한 거냐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여기 보니까 the quantity of work 이렇게 돼 있죠. 일의 양이란 뜻입니까? 일의 양, 처리, 일의 양이란 뜻이죠. 일의 양, 어떤 일의 양이에요? 여기 보니까 컴퓨터 시스템이 given time, 주어진 시간 안에 처리할 수 있는 일의 양을 물어봤으니까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throughput이라고 하죠. 처리율, throughput 기억하셔야 됩니다. throughput 컴퓨터 시스템이 단위 시간 동안에 처리할 수 있는 일의 양, 뭐라고 한다고요? throughput, 정답이죠. operating system, central processing, turnaround time. 이 중에서 정답은 몇 번이다? 1번이다. quantity of work 하게 되면 뭐가 답이다? throughput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음에 여기 6번에 보시면 그래요. not related to processing program 에서 이 처리 프로그램이 아닌 거 찾으라는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이거는 이제 해설집을 보시면 잘 설명이 되어 있죠? 여기 보니까 처리 프로그램이 아닌 거 이렇게 물어본 거 아닙니까? 우리가 운영체제 어떻게 외웠어요? 운영체제는 제어 프로그램과 처리 프로그램으로 구성이 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제어 프로그램 속하는 거 어떻게 외웠어요? 감시 프로그램, 작업관리 프로그램, 데이터 관리 프로그램에서 감자바 데이 이렇게 외웠잖아요. 그렇다면 처리 프로그램이 아닌 것, 즉 뭐 찾으라는 거예요? 제어 프로그램 속하는 것, 감자바 데이 이 중에 찾으라는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 보니까 작업관리를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짬 매니지먼트 프로그램이라고 하죠. 짬 매니지먼트 프로그램.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는 답을 뭐라고 보시라고요? 그렇죠. 예, not processing 프로그램, 처리 프로그램이 아닌 것, 제어 프로그램 찾아야 되니까 뭐예요? 감자바데이, 작업관리 프로그램이니까 짬 매니지먼트 프로그램. 이게 뭐라고요? 작업관리 프로그램이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예,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3번이죠.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7번. 도스에서 다음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거였죠. This file, configure, configure. 이것만 잘 보시면 되겠군요. 문제 중에 답이 있군요. 환경 설정하다 라는 뜻이죠. 환경 설정하는 파일, 도스에서 환경 설정하는 파일이 뭐였나요? 예, config.sys죠. config.sys.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configure, config.sys. 기억하시고. 8번 문제 보시면, 자, 여기 보니까, not language translator. 그 뭐예요? 번역, 언어 번역기가 아닌 것. 번역기가 아닌 것 찾으라는 거예요. 언어 번역기. 우리가 몇 가지 배웠나요? 언어 번역기가 아닌 것. 이렇게 찾은 문제니까. 컴파일러. 고급 언어를 번역하는 번역기였죠. 어셈블러. 어셈블리 언어. 저급 언어를 번역하는 번역기였죠. 인터프리터. 목적 프로그램을 만들지 않고 행단위로 처리하는 번역기였죠. 그럼 뭐가 답이에요? 로더. 로더는 프로그램을 주기억장치에 띄워줄 때 이용되는 프로그램이죠. 그러니까 정답 몇 번이다? 2번이다 라고 이렇게 찾으셔야 되고. 자, 9번 문제를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네요. 픽스에 나오죠. 픽스 마이너 에러 온 유 하드디스크 드라이버. 하드디스크 드라이버의 주요한 사소한 오류를 뭐예요 이게? 픽스가 고치다, 수리하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고칠 수 있는 프로그램. 이게 뭐예요? 디스크 검사죠. 디스크 검사를 뭐라고 그래요? 스캔 디스크. 이게 똑같은 게 도스에서 우리가 또 하나 배웠던 게 뭐였죠? 체크 디스크. 체크 디스크, 스캔 디스크. 둘 다 뭐예요? 디스크 검사하는 프로그램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픽스 이런 단어가 나오면 뭐가 답이죠? 스캔 디스크. 이렇게 기억하셔야 되겠죠. 자,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의 설명에 가장 적합한 거 물어봤군요. 여기 보니까, 디스크를 저장하기 전에 divide into sector. 이거 미술 설명하셔야 되겠죠. 이 divide into sector. 섹터로 나눈다는 얘기죠. 디스크 컨트롤러가 can read and write, 읽고 쓸 수 있도록. 이게 뭐예요? 포맷팅이죠, 여러분. 처음에 이제 우리가 그 디스크를 구입하게 되면 우리가 뭐 있나요? 이렇게 예, 포맷을 했죠. 포맷을 하게 되면 트랙과 어떻게 되죠? 이렇게 섹터로 나눠지면서 안에 있는 내용이 다 초기화가 되죠. 이때 되는 프로그램보다 포맷팅, 포맷이죠. divide into sector. 이거 보고 답을 찾으셔야 됩니다. 4번 정답이죠.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다음 가로 안에 알맞은 내용을 그랬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 부분 밑에 쳐놓고 보시면 되겠죠. allocate, 할당하다는 뜻입니다. CPU를 할당하는 작업, 뭐라고 그랬어요? cycle, spooler, buffer, scheduler. 뭐예요? CPU를 할당한다. 할당하는 작업을 우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렇죠. 작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거. scheduler가 답이죠. scheduler, scheduler. 답이죠. 자, 12번에 보니까 키를 물어봤죠. 어떤 키를 물어봤어요? 윈도우 98에서 클립보드에 뭐한다? 카피. 카피. 카피가 뭐예요? 복사할 때 쓰는 단축키가 뭐냐 물어본 거 아닙니까? 당연히 그러니까 뭐예요? 컨트롤 C 복사 아닙니까? 컨트롤 V는 뭐였죠? 붙여넣기. 컨트롤 A는 모두 선택이었죠. 정답은 카피. 그러면 뭐예요? 컨트롤 C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3번에 다음 가로 안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내용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여기 보니까 뭐는 퍼폼 수행한다 이렇게 쭉 되어 있죠. 예, 데이터들을 수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메이드 구성됐다라고 되어 있죠. 뭐로 구성되어 있나요? 여기 보니까 컨트롤 유니트 제어장치죠. 제어장치와 아리스메틱 로직 유니트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뭐예요? 이 연산장치죠. 연산장치. 연산장치로 구성이 되어 있다. 여러분 제어장치 연산장치로 구성된 거 이게 뭔가요? 그렇죠. 이게 예, CPU 아닙니까? 센트럴 Processing Unit. 이게 CPU죠, CPU. 중앙처리 장치를 나타내는 거죠. 정답 몇 번이다? 4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중앙처리 장치는 제어 장치와
연산 장치로 구성됐다. 이런 뜻이죠. 4번 됩니다. 그 다음에 14번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을 그렇습니다. 여기 보니까 컴퓨터에서 여기 이 세 가지 카테고리가 있죠. 이 중에서 이제 채워놓으라고 그랬는데, 여기 쭉 보니까요. 프로세서, CPU죠. CPU. 프로세서는 뭐로 구성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프라이머리 스토레이지 또는 메모리. 이게 뭐예요? 주격장치죠. 주격장치와. 그 다음에 뭐예요? 아리스메틱 앤 로직 유닛. 이게 뭐예요? 연산장치. 또 하나 뭐 있죠? 그렇죠. 제어장치죠. 제어장치를 영어로 뭐라고 해요? 컨트롤 유닛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CPU 구성 요소는 주격장치, 연산장치, 또 하나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제어장치 처리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컨트롤 찾으시면 되겠죠. 정답 1번. 그 다음에 15번 보시면 다음 설명이 의미하는 건 나오죠. 여기 situation, 어떠어떠한 상황이다라고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거고요. waiting, 기다리는 거죠. 자,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프로세서가 자원을 공유해서 어떡합니까? 더 이상 작업을 진행할 수 없는 이런 상태를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데이터베이스, 컴파일러, 데드락, 스플링. 뭐예요? 데드락이죠, 데드락. 그래서 여러분들이 situation이라든가 waiting 이런 단어들 나오면 데드락을 잡을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16번이 같은 문제입니다. 뭘 설명하는 거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뭐가 나왔어요? situation, waiting 나왔죠? 뭐가 답이라고요? 그러면 데드락이 답입니다. 여러분, 시험장 가면 이렇게 이게 밑줄이 커지거나 파란색으로 그어져 있나요? 아닙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밑줄을 그어보시고 하이라이트 해가지고 이 단어들을 잘 보시고 답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잘 보시고요. 자, 17번 문제를 보게 되면 가로 안에 알맞는 거 그렇습니다. 여기 보니까 데들락, 핸들링 테크닉. 데들락을 이제 조절하는 기법은 크게 네 가지 형태가 있거든요. 그 중에 뭐가 있냐면 뭐가 있고 가로 안에 있는 뭐가 있냐 물어보는 거죠. 그 다음에 뭐예요? 데들락 어버이던스, 회피죠. 회피. 데들락 회피하면 되겠고, 디텍션, 탐지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뭐예요? 리커버리, 복구하면 되죠. 하나 뭐가 남았나요? 그러면 예방이죠. 예방. 예방을 뭐라고 합니까? waiting, prevention, prevention, 그 다음에 exclusion. 뭐가 답입니까? prevention. 예방이죠. 예방. 이거 뭐라고 그래요? prevention, 예방. 예방한다는 얘기죠. 대단한 예방. 이렇게 답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자, 18번. 다음 설명이 의미하는 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이고, 어려운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 한글로 설명해도, 좀 찾기가 어려운 문제인데, 자, 여기는 이제, lock, unlock 이렇게 나오고, single resource 이런 용어들이 나오죠.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설명을 좀 보면서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18번. 여러분, 이제, 해설집 30쪽에 보면, 여기 뮤텍스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상호 배제라는 내용이고, 다중 프로세스들이 공유된 자원을 서로 겹치지 않고, 단독으로 실행하는 이런 기술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뮤텍스라고 합니다. 뮤텍스는 한글로 얘기한다면 뭐라고 볼 수 있어요? 상호 배제한다. 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싱글 리소스, 단독으로 프로그램을 실행한다. 그러니까, 싱글 리소스, 단독으로 프로그램을 실행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락 언락 나오고요. 싱글 리소스 이렇게 나오면, 뮤텍스 상호 배제라고 답을 찾으시면 되겠군요. 이렇게 해서. 그래서 여기서는 뭘 찾으라고요? 락 언락 나오고, 싱글 리소스 나오면 뭐가 답이다? 뮤텍스 상호 배제.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19번 다음 무엇에 대한 설명인가 그랬어요. 하드웨어 시그널, 하드웨어 신호예요. 서스펜스, 뭐예요? 예기치 않은 일이죠. 프로그램에 예기치 않은 일,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해결하기 위한 루틴을 찾으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드웨어 시그널, 그러면 뭘 찾으시면 되죠? 인터럽트라고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인터럽트가 이제 컴퓨터에 특정한 뭐 이상한 사태가 발생했을 때 현재 수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저장하고 특정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루틴을 인터럽트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이상 신호를 우리가 뭐라고 하죠? 하드웨어 시그널 이렇게 나오면 아 인터럽트가 답이구나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0번에 보면 아까 했던 문제입니다. allocate CPU, CPU를 할당한다. CPU를 할당하는 작업 뭐라고 했습니까? cycle, spooler, buffer, scheduler. 뭐가 답이죠? scheduler. 그만큼 많이 나왔던 문제입니다. 잘 보시고. 다음 21번 보겠습니다. 21번은 다음은 무엇을 설명하고 있는가? 여기 보니까 문제 지문 속에 뭐가 있어요? 답이 있습니다. 배치 처리, 배치. 작업을 어디다 처리하는 거니까 뭐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배치 프로세스. 이렇게 답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2번에 보면, 이게 뭡니까? 다음 가로 안에 알맞은 용어 찾으라 그러는데, short time, 짧은 시간, 또는 deadline, 제한 시간이죠. 제한 시간 동안에 프로그램을 처리하는 방식을 뭐라고 합니까? real time, 실시간이라고 하죠.
실시간 처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3번에 보니까 다음 문장에 디시스템이 의미하는 거 그랬습니다. 여기 보니까 타임 슬라이스, 시간 조각이라는 뜻이죠. 시조각, 시간 조각, 시간 조각을 어떻게 합니까? CPU를 사용할 때 시간 조각을 어떻게 합니까? 나누어서 CPU 사용하게 된다는 얘기죠. 이런 방식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시분할 처리 시스템, 타임 쉐어링 시스템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타임 슬라이스 나오면 뭘 답으로 보셔야 돼요? 시분할 처리 시스템, 타임 쉐어링 시스템. 이렇게 찾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24번에 보니까 배치 프로세싱 시스템을 찾으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배치 처리라는 게 뭐예요? 자료를 일정한 양, 일정한 기간 동안에 모아서 처리하는 방식 아닙니까? 자, 근데 1번을 보니까 immediate process, 즉시 처리한다는 얘기죠. 이건 뭐예요? 실시간 처리죠, 이거는. 예, 실시간 처리. 그죠? immediate process니까 이건 실시간 처리하는 하는 것이고. 2번에 보니까 처리 방식인데 어떤 처리 방식이죠? some quantity, 일정한 양, 또는 뭐예요? some period of time, 일정한 기간 동안에 모아서 어떻게 합니까? add on time, 동시에 처리하는 방식. 이게 뭐예요? 이게 배치 처리죠. 이렇게 찾으시겠죠? 아시겠죠? 배치 처리 그러면 some quantity, 그 다음에 some period time, 일정한 양, 일정한 기간 동안에 모아서 한꺼번에 처리하는 방식,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25번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용어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제 알고리즘, 여기서 어떤 알고리즘이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 페이지 대체 알고리즘 중에서요, 여기서 보니까 the oldest page, 가장 먼저, 가장 오래전에 어떻게 됩니까? 넣었던 페이지를 어떻게 하죠? 메모인 메인 메모리로부터 먼저 제거하는 방식이죠. 근데 우리가 뭐라 그래요? 우리가 이제 가상 기억 장치가 뭐였나요? 우리가 주기억 장치 용량이 부족하니까 이 보조 기억 장치에다가 프로그램을 이렇게 주기억 장치에 띄워서 사용하는 건데, 이렇게 메모리가 가득 찼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다른 프로그램을 이제 D라는 프로그램을 수행하기 위해서 메모리 공간을 확보하는 거죠. 이때 어떻게 합니까? 페이 대체 알고리즘 중에서 어떻게, the oldest page, 가장 먼저, 어떻게 돼요? 이게 삽입이 됐던 걸 먼저 제거해주고, 메모리 공간을 확보하는 방식. 이게 뭐예요? FIFO, first in, first out이죠. the oldest page, 가장 오래된 페이지를, 그 다음 뭐예요? 여기 보니까 remove, 메모리로부터 가장 먼저 제거하는 이런 방식을 찾으라고 했으니까, 뭘 찾으셔야 됩니까? FIFO,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죠. 아시겠죠? 자, 26번 문제 확인해 보도록 하죠. 다음은 무엇에 대한 설명입니까? 라고 물어봤군요. 프로그램인데 replicate itself, 자기 자신을 복제한다는 얘기죠. 컴퓨터 시스템에서 자기 자신을 복제한다. This program could be very dangerous, 위험하다는 얘기죠. 위험하다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on otherwise ways, 그래서 이제 비인간적인 방법으로 이제 프로그램을 어떻게 한다? 수정한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치료하기 위해서 백신 프로그램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replicate라든가 itself, dangerous, 백신 프로그램 이렇게 나오면 뭘 답으로 보셔야 됩니까? 그렇죠? 바이러스, 컴퓨터 바이러스를 의미하는 거죠. 정답 1번이고요. 자, 27번 문제 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올바른 거 찾으라고 했군요. 예, 올바르게 기술된 거, correctly describe 해서 올바르게 기술된 거 찾으라고 했죠. 여기 보니까 뭐에 대해서, merge가 뭐예요? 병합이죠. 두 개의 파일을 어떻게 하죠? 이렇게 하나를 합치는 걸 뭐라고 합니까? merge, 병합이라고 하죠. 자, 병합한다는 얘기는 여기 보시면 2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combine 한다, 이게 같은 뜻입니다. 병합한다, combine 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merge가 나오면 combine이 있는 2번을 답으로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8번에 윈도우 98에 대한 설명입니다. 올바르지 않은 거 그랬죠? 윈도우 98은 뭡니까? PMP를 어떻게 하죠? 지원하죠. 그 다음에 윈도우 98은 뭡니까? multiple job, at the same time, 동시에 어떻게 합니까? 다중 작업을 지원 가능하죠. 3번에 이제 윈도우 98은 16비트 운영체제인가요? 아니죠. 16비트가 아니라 몇 비트일까요? 그렇죠. 32비트 운영체제죠. 예, 틀렸군요. 정답이군요. 그 다음에 이제 윈도우 98은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니까 GUI 방식이다라는 거죠. 맞습니다. 정답. 틀린 거 3번입니다. 네, 29번 문제 보면, 자, 디스크 팩 contain 10 디스크. 그래서 이 디스크 팩은 10개의 디스크를 가지고 있는데, 이 중에서 뭘 물어본 거죠? user
size of this disk pack. 디스크팩에서 사용 가능한 면수를 물어봤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계산했나요? 디스크가 10장이다 그러면 사용 가능한 면수는 디스크 소 곱하기 양면을 기록할 수 있기 때문에 2를 곱하시고 맨 위쪽과 맨 아래쪽은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2를 빼시게 되면 18면을 기억할 수 있는 거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답 1번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30번에 다음 그 가로 안에 알맞는 용어를 찾으라고 그랬는데 여기 보면 트랜지션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트랜지션. 이거는 이제 해설집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랜지션은 여기 보니까 컨텍스트 스위치 해가지고 그 다중 프로그램 시스템 내에서 현재 진행 중인 프로세스 상태를 저장하고 새로운 프로세스 상태로 복구하는 작업입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요? 트랜지션. 다른 상태로의 이행이라고 합니다. 프로세서를 어떻게 하죠? 저장하고 새로운 프로세스 상태로 복구하는 작업. 다른 상태로 이행하는 작업을 뭐라고 합니까? 트랜지션이라고 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트랜지션 나오면 컨텍스트 스위치가 이제 교체한다는 얘기니까 컨텍스트 위치 이렇게 답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다른 상태로 이행, 트랜지션 하게 나면 컨텍스트 스위치가 답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